상위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휴가들 잘 다녀오셨나요? AI와 채팅을 하는 숙제에 채팅은 쉬운데 해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석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이영어.com에 가서 쭉 여기 오른쪽 스크롤바를 당기면 아래에 고동색 추천 사이트들 중에서 ENGKOR 번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NGKOR 번역. 여기 사이트를 누르면 해석을 해주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면, 자, 여기 여러 창을 열어놨기 때문에 새 창으로 열기를 하겠습니다. 새 창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알타비스타에서 제공하는 해석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네모창에다가 영어를 AI에 대답한 영어를 이렇게 놓으세요. I love Korea 이렇게 할까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여러가지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 Korean to English 아 우리는 지금 영어 우리말을 영어로 하려는 것이 아니죠. 더 올라가 볼까요? 위아래로 올라가 보면 English to Korean 영어를 한국말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Translate 번역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시면 번역이 제공되는데 짧은 문장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해석이 돼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러나 문장이 길면은 조금 어색한 번역이 나올 수도 있고 엉뚱한 번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믿진 마시고 그저 단어 정도는 충분히 이제 단어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숙제를 하세요. 요렇게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요 복사해서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즐거운 채팅. 안녕.